이쪽에도 또 탕이 있네. 아이고, 너무 짧아. 아니, 대추탕이 있으니까 여기 옆에 막. 아, 저걸 내가 따로 만들어. 근데 어르신이신데 온천에 가서 저렇게 안 좋아하는 분도 없어요. 온천 가면 다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정말 안 좋아하시네요. 무슨 표현을 네, 워낙에 안 하시니까. 아이고, 아이고. 장인어른 또 같이 오실 건데 그런데. 네? 다음에는 같이 오라고. 뭐 지금 꽃을 오이라고 자꾸. 꽃은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, 예, 다 따드릴 테니까. 아, 나 그럼 둘이 따고 내일 따야 돼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내일 아침에 하나도 일어나가지고 뭐 한 바퀴씩밖에 못 따고. 외수영복 저 이쁘니까 이거 입고 가셔야 되겠다. 네? 같은 장소 같은 생각.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. 우리한테 왜 참으로 맵고요? 장난 거시는 어색한 방이잖아요. 안 돼가지고 뭐 따뜻한 거구나. 얘 드세요. 얘는 키위, 얘는 오렌지. 전화해볼걸? 울진에 비 왔나? 전화. 그럼 고추 따라 안 가고 있네. 빨리 고추 따. 알았어, 알았어. 빨리 고추 따러 가서. 비 안 왔죠? 비살이 뛰게가 비살 거지 다 했다네. 아, 비 왔대요? 어, 비살이 뛰긴데 아, 지금도 뛰긴데. 고추 따다 놔놓고 그래 댕겨시면 우리 옛날 우리 시아버지 살았을 때 그때 다 쫓기 나간다 막. 어머님 저 어머님 대사 절반이 고추네요. 예, 오늘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서 고추 다 따버려야 되겠네. 고추 한 바가지 따가 후유후유 하던데. 엄마 내서 그 뭐 겁나더라 하더만 막 후유후유 해서 가지고 고추 따기 전에 내가 겁이 나서 죽겠더라고. 근데 그 고추가 키우기도 어렵고 그냥 손도 많이 가서 내년에는 그 고추 말고 거기다 뭐 다른 거 심어버리죠. 예. 고추는 우리 아들 주고 먹으려고 하지 뭐 그 짠 일이 있어 안 하고 씻어서 이제 아들 김치 담아주고 장해주고 이러려고 하지. 아, 그러면 우리 고추 안 한다. 그러니까. 뭐 좀 먹으러 갈까요? 집에나 가가지고 빨리 고추 따러 가자. 그러죠. 고추 때문에 노인이 제일 걸리는 거지. 네, 그러니까. 빨리 먹고 집에 가서. 뭐 해야 되나? 어? 식사. 아, 그래도 예, 뭐 먹으러 가셨네요. 뭐가 빨리 돼요? 저희가 빨리 하고 또 고추 따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. 네, 제가 지금 여기 조식 파트 보시면요. 된장찌개하고 사골 오거지탕이 빨리 나옵니다. 그래, 그럼 된장찌개 하나, 오거지탕 하나. 네, 알겠습니다. 난 살이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한 5 사이즈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, 쟤. 살이 빠져서 덩어리가 있는데. 다음에는 낚시도 한번 나가가지고 광을 한번 잡아가지고. 낚시는 무슨 낚시는 배빌러 가면 그것도 가서 사먹는 거 낫지 무슨 배빌러 가지고 한다. 그만큼 더 많이 잡아오면 되지. 그거 하는 돈 가서 사먹지. 그래. 나눠 먹어야 되겠다. 그것도 가운데. 네, 알겠습니다.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셨나? 외국은 안 갔다. 안 갔다. 내 비행기 못 타는 거야. 일본 가죠. 멀미나. 멀미면 일본은 뭐 한 시간이면 가는데 한 시간.
아이고 중국에 동생이 만날 오라고 전화해달라는 그 애나가